자, 여러분들 드디어 영어까지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우. 이제 수능 당일날 그 수능이 끝난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국사와 탐구 영역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저희의 그 개인의 경험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저희의 주관적인 어떤 공포과 태도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것을. 말씀드리자면 경험들. 그렇죠, 그렇죠. 두 번, 네 번, 다섯 번이기 때문에 11수의 방송 11번 여러분들을 11번의 수능 보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큰 틀에서 안 갈리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우리가 강사분들도 가르치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 이제 모아지거든요. 마지막에는 본질은 본질은 똑같아요. 진리는 항상 거기 있어요. 출제 기간에 있고 일단 여러분들 탐구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가 있는데 많이 가는 구간이긴 해요. 아, 그렇죠. 많이 구간이죠. 그리고 진짜 졸려요. 문제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라든가 교재 보고 하시면 정말 뭐 이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사 강의를 들었다면 네. 학교 수업이나 네. 학원 수업으로 제대로 듣기나라도 했다면 예. 저는 사실 사수할 때는 딱 5시간 공부했거든요. 1년 통틀어서.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3등급 이상만 맞아도 네. 저촉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입시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스무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혹시나 6월 9일 때 3등급 이하로 나온 친구들이 뭐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진짜 그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사 마지막 가면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든가 네. 출제될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이제 선사시대가 나온다든가 그쵸. 신석기 구석기 이제 청동기를 구분하는 그것도 구분 못하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비파형 공감도 몰라버리니까 몰라버리죠.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내용이 적기 때문에 한국사는 정말 필수적인 김민우 씨? 예예 예. 옆에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는데요? 아까부터 혼자 웃기만 하는데 하나 물어보시죠. 매소성 기보일포 전투가 어느 시대 때 일어났죠? 네? 이런 경우 안 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필수 출제 요소를 빠르게 검토해서 수능 때 3등급 이상 확실히 확보해라. 이렇게 여러분 바로 한 줄평 남기고 제가 탐구로 나중에 과학탐구 때 만회를 하세요. 전문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무지랭이라서 과탐은 아는 게 없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이기 때문에 탐구 일단 전체적으로 주고받아보죠. 탐구에 대한 해도 사실은 시간도 30분이고 문제도 20문제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타임 어택 중에 타임 어택이에요. 근데 이것도 과목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나 사탐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툭툭툭툭툭툭이죠.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뭐 생윤도 그렇고 맞죠. 그러나 우리 특히나 일반 사회 사회문화라든가 다르죠. 정치화법이라든가 경제 같은 경우는 시간 타임 어택 싸움이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포인트가 다르다. 본인이 진짜. 보는 과목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과목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역시나 실무도 풀 텐데요. 일단 김영우 씨 같은 경우는 사탐을 뭐로 했죠? 저는 생윤유사 쌍윤입니다. 쌍윤. 네. 쌍윤 때 본인은 좀 어땠어요? 쌍윤 같은 경우는 윤리 문제의 특성상 내가 그 삭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생윤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자연윤리 빼고는 네? 헷갈릴 만한 게 없어요. 말장난 한두 문제 빼고는. 사실상 생윤 문제 푸는 한 10분이면 충분해요. 윤사는 더 심해요. 윤사는 진짜 내가 얘 아냐 모르냐고 어려운 거 한두 문제면 끝난단 말이죠. 네네네. 사실상 저희 생윤 윤사러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잘 알고 네. 나오는 말 그리고 헷갈릴 만한 요소들만 확실히 외워두면 네. 끝난다. 역대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사실상 역사 영역을 제외하고는 그죠. 지리라든가 윤리라든가 일반사 이쪽은 고난도가 역시나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도 유형의 마지막에 집중해서 수능장에 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맞습니다. 시간이 진짜 여러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사과탐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두 문제야. 맞지. 한두 문제 싸움이야 진짜. 그런 문제들만 막판에 팍 집중해서 예를 들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도표가 될 수 있겠고요. 도표죠. 기본 개념은 수능 전날 한 그 정도 한 5일 도서 쓱 하면 또 금방 외웁니다. 맞아요. 예, 네, 윤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생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칸트라든가 5개라든가 예. 네. 그런 파트를 마지막에 고난도 영을 챙기고 넘어가라.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과탐은 좀 어떤가요? 과탐 같은 경우는 저는 원과목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물리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개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론적인 그런 것들 거의 깔려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계산으로 나오는 건 거의 뭐 속도 가속도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하려면 속도 가속도 문제를 좀 더 집중을 해서 네. 하시겠고 혹은 뭐 역학 제가 역학을 이것 때문에 틀렸는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거 한국말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좀 그릴 줄 아는 게 네. 중요하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화학 같은 경우는 타임어택 싸움이에요. 거기 아무래도 전기분선들을 파악해가지고 좀 이제 산화하는 반응 이온수를 계산한다거나 네. 그런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좀 많이 연습을 해두셔야 다른 문제도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개념도 잘 챙겨야 되겠고요. 생물원 같은 경우는 쟤는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과목이죠.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문제에서 킬러를 냈지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예 모릅니다. 와. 생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등 컷도 뭐 30점대 깔리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40점대 초반도 있었고 네 40점대 초반도 있고 뭐 30 후반대도 있고 빠뜨린 개념 없는지 잘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물론
지금까지 뭐 꾸준히 킬러로 나왔던 유전이랑 항상성을 잘 연습하시는 거 중요하겠고, 지학 같은 경우도 어디서 킬러가 나올지 전혀 모르죠. 킬러 문제 뭐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지학은 뭐 항상 그랬지만. 그래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도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는 게. 수능특강 날개에 있는 네. 녀석들. 아, 그쵸, 그쵸. 그런 녀석들. 그런 거 진짜 빼놓지 않고 다 보시는 게. 아. 그냥 중요하겠다. 지역적인 개념도 네. 잘 챙겼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쵸, 그쵸. 좋습니다. 일단 과학당국 영역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 이주영 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좀 모를 수 있으니까 본인도 선택 과목 뭐였죠? 네, 물리원하고 화학원이었어요. 현재 되게 근본으로. 그 당시에는 굳이 물리원을? 아, 굳이 괴랄하다. 좀 괴랄하다. 네. 오히려 화학원 선택자가 훨씬 많았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이제 생명과학과하고 지구과학,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되게 가축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 느낌이고 이제 화학이고 그 다음에 물리. 네. 선택자가 좀 적은 과목에 속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덕후 과목이라고 하죠. 네. 뭐 그렇죠? 우리 기준 법정경제 같은 느낌이죠. 근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물리원 네. 선택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역학 속도가 속도 네. 진짜 중요하다. 킬러 네. 문제들 위주로 하면은 충분히 만점도 다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학생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영역별로 저희가 간략하게 일단은 그 공법을 한번 짚어봤고요. 일단은 탐구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일단 마지막에 보잖아요. 아, 실제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탐구 공부를 좀 시간대로 어떻게 배열하는 게 좋을까요? 김영수 같은 경우는 탐구 공부 시간대는 또 어느 시간대를 좀 활용했는지. 저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녁 시간대를 많이 활용을 했죠. 저녁 쪽. 왜냐면 네. 맞출 거 다 맞추고 사실 탐구는 너무 저에겐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이미 국영수에 너무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탐구는 약간 힐링 느낌으로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리고 특히나 N수생이 똑같은 내용을 탐구를 계속 곱씹잖아요. 계속해요. 이거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거 어느 정도냐면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강의 때 풀었던 선생님의 썰까지 생각나요. 아, 맞아요. 계속 풀면 사이는 썰이 많아서 진짜. 그래서 개념은 이미 완성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혹여나 이게 해주고 싶은 말이, 공부 시간대도 공부 시간대인데 제발 개념도 안 됐는데 실무 풀지 말아라. 오. 파이널 찾아 풀지 말아라. 풀어봤자 30점, 20점 때 나올 건데 뭐 타러 푸냐. 개념이나 한 번 더 잡아라. 아까 말했다시피 탐구는요 한두 문제 킬러, 뭐 사문이야 도표가 많이 나오는 킬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한두 문제 킬러예요. 제발 그거나 다 맞춰라. 킬러 빼거나. 개념 2회독 3회독 안 된 친구들은 제발 실무 파이널 풀지 마세요. 킬러도 안 되는 상태에서 킬러를 풀지는 말아라. 마지막까지.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그리고 탐구가 단권화 교재 좀 이슈가 있어요. 아, 학생들이 맞아. 마지막까지 네. 야무지게 개념이라든가 틀린 문제를 정리한 뭔가 자기만의 노트가 있을 텐데, 과탐 같은 경우는 좀 틀린 문제 많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네. 틀린 문제 정리하기도 하는데 보통 틀리는, 제가 틀리는 문제들은 거의 다 계산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킬러 문제들이 보통 계산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 묻는 문제들에선 거의 킬러 문제가 안 나와요. 저는 생물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히려 좀 계산하는 문제들을 많이 푸셔야겠죠. 저는 과탐 하는 친구들은 개념 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파이널을 좀 빨리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똑같이 모든 과목 다 있는 모의고사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푸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냥 그 시간대로 똑같이 수능 시간대로 해서 공부하는 게 모든 친구들이 그 똑같은 비슷한 시간대와 맞죠. 비슷한 모의고사 세트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한국사나 특히 이게 또 과탐 모르겠는데 올해 사회상이 반영돼요. 아, 맞아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이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그러니까 2020이라면 1922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그런데 2020년에 걸린 사건 많이 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실무에 또 반영이 또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일어났던 그 사건들, 시류들이 많이 반영된 문제들도 나오니까 그런 거 한 번쯤 기억하면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쉽게 좀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맞죠.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탐구가 거의 마지막이죠.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기준으로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스까지의 그 준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이기 때문에. 탐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좀 몰아서 하려는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너무 급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네. 네, 개념부터 단단히 다지고 가시기를.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탐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6월과 9월에 출제했던 낯선 경향들 무조건 반복이 되니까. 네. 맞죠? 그렇죠. 네. 수능 때 좀 잘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포함한 네. 탐구 과목 그리고 한국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탐구 과목 공부에 관련한 마지막 한 줄평을 두 분이서 네. 좀 하나씩 남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영준 씨가 네. 이 수능의 마지막 레이스인 탐구 과목에 대해서 어떤 한점평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긴장 늦추지 마라. 당일날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마라 라는 것과, 그 전에 개념
사탐이니까 개념 확실하게 잡고 가라 제발. 하나라도 모르는 거 없이 네. 단권화까지해서 들어가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단권화와 긴장과 관련된 태도 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진용 씨. 네. 뭐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희망은 탐구다. 희망은 탐구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희망은 탐구다. 희망은 탐구다. 여러분들이 그쵸? 급격한 상승을 깨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탐구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진용 씨가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총 N부작이죠. N부작으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부과 태도를 전달드리 이런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어요. 이제 뭐 간략하게 뭐 소감 한번 남겨볼까요? 김영우 씨는 오늘 어땠나요? 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칠판이 있는 데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네. 설레요. 근데 저희가 칠판 하나 쓰지 않았거든요? 쓰지 않아도 설렙니다. 원래 앞에 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네. 제 자리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N수를 한 입장에서 네. 그날의 기억도 좀 새록새록 떠오르고 안 떠올라요. 싫어요. 이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친구들이 수능이 가장 많이 망하는 케이스를 본 게 마지막에 쉬는 애들이에요. 앞에 1등급 다 맞고 뭐 6월, 9월 모의고사 두 시험을 다 합쳐서 10개도 안 틀린 애들이 우후죽순 박살나는 게 10월 후반, 11월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라. 네. 그 손을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끝까지 버려놔야 돼요. 시험 보는 날까지도 칼을 닦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그 정말 그 시험 직전 그 종치고 감독관이 들어오기 그 전까지가 정말 그때까지 긴장을 놓치는 항상 계속 해왔던 듯이 악착같이 하셔야 그날 긴장 안 되고 그날 내가 하던 걸 하게 돼요. 제발 아시겠죠? 진짜 저는 네. 이맘때만 되면 저절로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저 두 번밖에 안 봤지만 싸늘해지면 날씨가 네. 날씨 진짜. 싸늘해지면은 저도 막 저절로 긴장이 되고 그러거든요.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은 사실 날씨가 그쵸, 많이 그쵸. 추워졌죠. 그렇죠. 이제 뭐 쌀쌀해지고 이제 수능 한파도 뭐 오니에 많이 할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시간 또 알뜰하게 알뜰살뜰하게 활용하셔서 꼭 기적 일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보면 절대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수능 뒤에 대학별 고사도 있고 원서 영역이 있죠. 예,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마지막 임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레이스를 하나하나 꿋꿋하게 이겨내시다 보면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네. 저희 세 명이서 함께한 대성마임의 공부법 컨텐츠 대학생 공부법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